안녕하세요. 딸렛 아다나 약초입니다. 잡버섯이 올해는 올해 많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가지버섯, 자주방망이 버섯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예, 밀버섯은 지금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가지버섯이 이제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나무 밭에 그 송이 있는데 가게 되면 굽두덕이 버섯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됐어요. 이게 좀 늦게 올라오거든요. 가서 이제 동상을 향해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 또 올라가야 되니까. 밤나무 밭인데 이제 밤도 막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여기 밤을 줍질 않아갖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밤을 못 줬기 때문에 동물들이 다 먹지. 여기는 밤 추석할 사람이 없어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산에 왔어요. 이제 송이버섯을 봤기 때문에 지금 송이버섯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갖고 깜순이랑 같이 왔어요. 저 소나무 있는 데로 해서 깜순이랑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송이가 있는 데는 소나무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산돼지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깜순이랑 같이 가야 돼요. 뒷산은 상당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뭐 계속 오고 있죠. 뭐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올라오는데 어제도 산에 갔다 왔어요. 송이버섯을 이제 어제 늦어갖고서 다 살펴보지 못해갖고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송이버섯을 이제 따보라고요. 오늘 우리 깜순이는 정찰병이죠.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풍경이 좋아요. 여기도 이제 우리 깜순이가 앞에 가면서 앞에를 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와서 이제 마을이 안 보여요. 이제 하발치나 나무가 이런데 이제 위에 올라가면 나무가 좀 멋있습니다. 이제 하발치는 좀 나무가 이제 큰 나무들이 많죠. 저희 사는 데는 이제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참나무로 구성되어 있죠. 일로 해서 쭉 올라갈 겁니다. 송이사리도 어제 봤기 때문에 여기도 송이사리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송이사리까지 같이 볼 겸해서 일로 올라온 거예요. 송이사리가 의외로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요새 송이사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우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나무밭이나 그 소나무밭에서 주로 나요. 송이사리는요 찾는 방식이 그냥 보이는 것만 찾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방법을 잘 몰라갖고 발견을 못했던 건지 이쪽이 송이버섯이 안 올라와서 못 봤던 건지 제가 여기서도 이제 이 큰 소나무 아래서도 내가 이 송이버섯을 몇 개 딴 적이 있거든 그 전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왔어요. 좀 늦은 시기에 올라온다는 얘기가 많아갖고 너 내가 송이버섯 보여주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그 송이버섯 찾아봐봐 너도. 근데 너도 송이버섯 찾을 수 있겠지? 소나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나무가 한 30년 이상 돼야 된다는데 30년 이상 된 거지. 이런 건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이거는 여기는 지금 소나무가 충분히 송이가 날 수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송이를 또 딴 적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왜냐하면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참나무인데 송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죠. 그래서 여기 소나무 있잖아요. 간간이 소나무가 있잖아요. 계속 다 오래 묵은 소나무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송이가 나는 곳이거든요. 햇볕이 잘 들고 있고요. 잡목들도 이렇게 좀 있잖아요. 잡목이 좀 이렇게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나무, 낙엽이 이렇게 잠깐 들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좀 그전에는 안 봤는데, 지금은 상세하게 보고 있어요. 상세하게 약간 가리고 있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소나무 밑동에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 밑동에서도 이렇게 보고, 사방 보는 거예요. 사방 보면서, 깜순아, 너도 좀 찾아봐. 근데 어제 바위 밑에서 채취했잖아요. 바위 밑에 그런 데를 한번 보면서 사방이 이제 있나 보는 거예요. 여기 소나무 가까워지니까 여기도 상세히 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깃한 길인데 이런 데서 송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보는 거예요. 소나무가 이건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거 송이를 충분히 내죠. 잡목이 적당히 있고 해서 이런 데서 송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질도 송이가 날 수 있는 토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 송이사리도 있네요. 여기 송이사리 나는 데거든요.
송이사리가 있는 데서는 여기도 사람이 안 다닌다는 얘기네. 이 송이사리가 있는 데는 그 송이가 있죠. 제가 송이사리를 여기서 그 전에 많이 땄거든요. 근데 드디어 송이사리 오늘 또 만났어요. 송이사리가 여기 있잖아. 송이사리가 있잖아. 송이사리가 여기도 있고요. 송이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안 다닌다는 얘기죠. 제가 송이사리가 있는 곳에서 저는 꼭 송이를 따더라고요. 아, 여기가 송이사리가 나는 데라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이사리를 볼 겸해서 왔다 했잖아. 송이사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 송이사리가 있는데 이 송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 송이사리가 지금 있는 거 봐갖고 많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사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제 안 따간 거죠. 그러니까 송이 버섯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 아, 오늘 그래도 송이사리를 발견했네요. 송이사리를 발견했어요. 이런 데는 이제 제가 송이를 또 땄던 곳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면 송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송이가 나는 데는 완전 절벽층이에요. 그래, 앞서 아주 조심해야 돼. 이제 이 소나무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밀히 보겠습니다. 이 큰 소나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큰 소나무 아래로 가서 버섯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이제 큰 소나무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아, 여기 있네요. 야, 여기 송이가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아, 여기 송이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숨어 있구나. 이렇게 버섯이, 다른 버섯도 이렇게 나 있네요. 다른 버섯이 나 있는데 이렇게 이 송이사리하고 가까이 있는 거네요. 송이사리하고 가까이 있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큰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곳에 있는 거네요. 소나무하고 약간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있고,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단단히 박혔네. 깜스라, 일로 와봐. 여기 송이가 있어. 송이버섯이 있어. 너 송이버섯 너 찾았어? 이거 송이버섯이야. 일로 와봐. 이거 여기 송이버섯 있잖아. 이거 봐봐. 너 송이버섯 처음 보지? 응, 깜순아. 너 어제 내가 송이버섯 날려줬잖아. 여기 송이버섯 있잖아. 이거 봐봐. 이걸 원래 나무 지팡이로 제껴갖고서 빼야 되는데 제가 이게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줘야 되고, 여기 하얀 포자가 보이죠? 그 하얀 포자가 보이는 걸 눌러줘야 돼. 이렇게 눌러갖고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나중에 또 이제 또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주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아주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그 벌레가 좀 먹었네요. 벌레가 좀 파먹었네요. 벌레가 파먹었지만 괜찮아요. 아, 이거 뭐 송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따는 건데 이 정도면 대만족하죠. 막 방금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가 봐요. 흙도 막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이제 가시 피기 전이니까 막이 쌓이네, 송이버섯도. 아, 요거 이제 가지고 가서 수제비를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송이 수제비 해 먹으면 참 맛있어요. 이제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요 근처가 이제 송이가 나왔으니까 요 근처에 어디 있겠죠. 송이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지나다니면서도 못 봤네. 몇 번 지나다닌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데를 지금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 밑동 같은데 지금 소나무 뿌리가 쭉 내려왔으니까 쭉 봐야죠. 요 근처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아, 확실히 여기 사람이 안 다니는 게 맞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도 송이가 있네요. 이것도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흙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잘 보이는 데 있는 건데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따갔구나. 아, 여기는 하기야 송이사리가 있는 거 봐갖고는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지. 여기는 사람이 묵지 않은 거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렇게 올라왔고 제가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이 나무로 이게 저기 지팡이로 제껴서 해야 되는데
제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깊이 잡고서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부러지더라고. 이게 이 안에 그 뿌리를 끊어줘야 돼요. 뿌리가 이제 잔뿌리가 있어갖고 아휴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여기는 이제 포자가 있는데는 좀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요거는 좀 덜 폈네요.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덜 폈네요. 아까 그거는 좀 요거보다 좀 컸었는데 벌레가 먹었더라고요. 아 오늘 아주 송이를 두 개나 땄어요. 여기 이제 송이 이제 한 송이 따고 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근처에 많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아 역시 바로 옆에 있네요. 바로 옆에 있었네. 아 바로 옆에 아이고 줄로 있었구나. 여기가 좀 절벽층이라서 여기가 굉장히 절벽층이에요. 막 바위로 된 절벽층이라서 여기가 이제 예, 소나무도 이 큰 것들이 있고 저기도 소나무가 큰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소나무 뿌리가 내려온 것 같아. 아 이건 틀려 나쁘겠는데 이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더 커 보여. 아 이거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캐기가 좀 좋을 것 같아. 깊이 손을 넣고 아유 요건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고 이제 막 피는 거네. 이제 이것도 올라온 지가 하루밖에 안 된 것 같네요. 속이버섯이 이제 늦게나마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가 좀 약간 하발치거든요. 약간 하발치다 보니까 송이가 좀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찾고 또 내일 다시 올라와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에 올라온 건데 이제 얼른 내려가 봐야 돼. 내려가 보고 이제 내일 또 오전에 일찍 올라오려고. 오늘 한꺼번에 다 보고 가면 좋은데 조금씩 자주 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와서 이제 좀 새로 발견하고 새로 올라오고 하는 걸 보는 게 나아기 때문에 하산하는 길이 조심해야 돼. 이런 그 송이가 나고 능이가 나는 데는요 상당히 길이 안 좋아요. 잘 받아먹네.